오늘은 좀 그래도 걸을만하네. 뒤로 가면 조계사고, 조계사에서 명동성당 가는 길. 크리스마스 때 명동성당 가서 인사드리고 심심하니까 또 걸어와서 청풍이랑 조계사에서 식사를 하고 헤어집니다. 조계사 들렸다고. 크리스마스 때 절에 가는 것도 재미지. 오늘은 헤븐로드입니다. 천국로드, 명동성당. 명동 엄마 만나러 가요. 성모 마리아상을 보면 엄마 같아서, 돌아가신 엄마 생각나고 그래서. 오늘은 몰라 괜찮아 자명해 하면서 예수님 자비를 하면 되겠네요. 오늘은 기도하는 헤븐로드가 될 것 같아요. 이거 화탕지옥인데? 헬인데 헬. 헬을 헤븐으로. 네. 몰라 괜찮아 하면서 예수님 아이스를. 시원한 데가 천국이죠. 천국이 따로 있나요? 에어컨 아래가 천국이죠. 또 오늘 깨닫고 가네요. 빨리 천국 찾아가시죠. 원하는 카페 빨리 골라. 참나 51%대가 이래. 에어컨 아래 시원한 중에 뜨거운 곳을 보고 있으면 안 괴롭잖아. 그러니까 근데 뜨거운데 바로 나가면 너무 괴롭잖아. 에고 51% 이상일 때는 되게 괴롭고, 참나 51% 이상일 때 에고를 봐도 괜찮거든. 견딜만 하거든. 오히려 재밌지. 여기 에어컨에만 있는 것보다, 아이고 저기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린다 하고 보는 거. 이 맛이 또 있다니까. 그러니까 참나만, 참나가 좋으니까 참나만 얻을 거야, 에고는 버릴 거야 하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 두 개 같이 해야 재. 다만 확실히 이쪽이 우위여야 재. 곳이 떨어지고 합당을 열었는데 길은 안 보이고. 그때 이제 혼자 산책하는 걸 즐겼는데, 대치동 혼자 걷다가 그날따라 되게 힘들었는데, 딱 이렇게 길가에 마리아상이 있는 경우가 처음 봤어. 길을 걷는데 골목에서 딱 마리아상이 딱 있는 거예요. 길가에서 바로 보이게. 헉 고개 드니까 있어가지고, 엄마?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말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진짜 일어나서 무지랑 아집을 하루 날마다 일일 일생이니까 검토해봐야 돼. 내가 혹시 고집 부리고 있는 거 없는지. 어제까지 살면서 아집, 나 위주로 뭔가 생각하고 고집 부리는 거 없는지. 무지, 내 견해에 집착해가지고 내 좁은 견해 때문에 혹시 진리를 거부하고 있진 않은지. 이거 되게 무섭잖아. 지금 상대방 말이 진리인데 내가 거부하고 있을 수 있지. 한번 그날 일어나서 검토해봐야 돼. 거기서 자신감이 생겨야 그날 하루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난 날마다 이러는데 다른 분들 어떤지. 이렇게 떠나면 안 돼. 절에서도 그런 말이야. 대중을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왜냐면 절에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절 안에서. 떠나서 혼자 암자에서 혼자 하고 싶거든. 그럼 딱 정토가 바로 열릴 것 같은데, 좀 현명한 스님들은 대중을 떠나지 마라 이러면, 참선을 하더라도 대중 안에서. 그래야 누가 와서 내 장단점을 막 지적해 주고. 혼자 있으면 모르는 거야. 누구랑 부딪혀야 알지. 보살도 공부를 목표로 한다면 계속 남들하고 좀 힘들더라도 부딪혀보는 게 좋지. 그게 자기가 뭐에 취약한지 막 이런 거 다 나오니까. 살아있는 보살도가 라울랑의
계속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야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 자기가 오늘 걸은 풍경 얘기, 그 얘기가 바로 나와야 진짜. 지금 날마다 걷고 있을 텐데. 어제랑 다른 오늘 풍경 이야기,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 글로벌 보살때 이런 게 안 나오지. 참나 안에서 보살때를 실천해보, 불성 안에서, 공적영지 안에서. 공적영지가 어제는 이런 작용을 내 안에서 하더라, 이런 게 나와요. 그런 얘기가 없다, 글로벌. 다들 공부한다고 해서 막 신통만 개발하려고 하는데, 백날 개발해봤자 역지사지도 못하고 주교 안 하고 조화를 못 이루면 레벨이 올라갈 수 없어. 우주가 이걸 보지 신통을 보겠어. 그러니까 봉화도 항상 하늘은 이렇게 덕을 도와주지 재주를 돕지 않는다. 아무리 신통이 있어도. 덕을 닦아라, 이게 그런 거. 인격의 성숙, 덕은. 기질은 다양해도 좋은데, 인격을 성숙시켜라, 이게.